예수를 만난 사람들 시리즈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가 시리즈 설교를 계속 준비하는 가운데 재밌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과연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존재를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된 사람이 누구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겠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출생하고 나서 만났겠지만 마리아는 그의 태에서부터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죠. 그녀는 10달 동안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는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아마 태교도 했을 거예요. 좋은 노래도 불러주며 이 태동 때문에 때로는 놀라기도 하며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아기의 예수의 태동도 느꼈을 것이고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되었다면 초음파 사진을 통해 예수의 생김새도 가장 먼저 파악했을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겪은 경험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의 프로세스를 잘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를 4대 성인 중 하나,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대상으로만 인식하다가 어떤 이유에서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생명체로 막 품으려는 찰나, 우리 김춘수 시인인가요? 꽃,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냥 여러 그냥 꽃 중에 하나에 불과했지만 이름을 불렀을 때 내게 꽃이 되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4대 성인 중 하나, 그냥 대상, 물체처럼 여겨졌다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뭔가 내 삶에 의미를 주기 시작할 때, 그때 내가 겪었음직한 프로세스를 오늘 본문 마리아 또한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품으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첫째로는 생각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생각. 이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한 선의의 의심도 포함됩니다. 오늘 본문 28에서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에서 2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네, 29절에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일반적인 생각하다라는 뜻의 동사에 철저히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심사숙고하다, 논리를 사용하다, 열심히 추리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뭘 메시지를 전했는데 수학 문제를 풀듯이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활용해서 심사숙고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에 단순히 놀라며 두려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심하게 천사의 말을 음미하며 그 참 의미를 숙고하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그냥 덮어두고 믿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에도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묵상했다는 그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편 은총으로 허락하신 이성을 통해 천사의 말을 심사숙고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베스트셀러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의 저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 노동이나 힘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는 것과 같이 지성 또한 적절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좋지 않은 상태가 된다. 기도와 말씀 묵상과 마찬가지로 사고하는 것 또한 경건 훈련의 중요한 영역이다. 어떤 사람이 한 인격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자신의 지성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질서가 그의 내면 세계 안에 서서히 자리 잡게 된다. 이렇게 깊은 생각을 통해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히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사려 깊게 말하는 속 깊은 사람, 얕은 생각의 수준에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사람,
온갖 가능성들을 꼼꼼히 탐색하여 깊은 판단을 이끌어내는 사람, 독립적인 결론을 내리거나 행동을 할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념에 속박되지 않는 사람 등 그런 근사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은 히브리어의 여호수아와 동일하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여호수아 보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실 독생자 예수님은 바로 인류를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구원하실 구원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 온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 와서 그냥 내 마음이 힐링 받았어, 터치 받았어, 뭔가 좋아, 평안함. 그것은 예수로 인한 부대적인 효과지요. 이름에는 그 본질,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모든 종교활동을 하며 예배드리러 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경제적인 번영이나 심리적인 안정 그런 거는 다른 종교나 다른 것에서도 동아리에서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쫓는 이유는 죄에서 구원하심, 그 지긋지긋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그 죄 구원의 감격,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천사가 본질을 딱 얘기해 줬잖아요. 예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 32에서 3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에서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재밌는 것은 32절에 큰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5절 이 세례 요한에게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돼요. 큰 자라는 단어. 15절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동일한 큰 자인데 세례 요한의 앞에는 수식어가 뭐죠? 뭐죠? 주 앞에 큰 자. 이 큰 자라는 단어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은 하나님에게밖에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세례 요한이더라도 늘 제한을 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주 앞에 큰 자. 우리 이메일 같은 거 보낼 때 제가 우리 자매님들, 청년들 자매님들한테 물론 오해 안 하지만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지 않아요. 절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작은 뉘앙스의 차이인 것 같지만 큰 자라는 단어는 수식어 없는 큰 자, 제한 없는 큰 자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위대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 다윗의 왕위를 지니신 온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이심을 지금 천사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와, 위대한 메시지죠. 마리아 입장에서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도 정말 여러분 이게 남일이라고 이렇게 새초롬하게 앉아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집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천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런 대단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살펴봅시다.
천사로부터 이런 위대한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3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자신의 이성을 사용해 정당한 질문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는데 청년들에게도 이 예배는 어떤 질문도 허용되는 예배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할 때 그냥 목사가 말했으니까 그냥 덮어두고 이해 안 되더라도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이성을 사용해서 그 대단한 천사에게도 묻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남녀 관계를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나다나엘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더 잘 믿기 위한 합리적 사고, 선의의 의심을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도 이런 건전한 질문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을 가지고 나오시면 예배를 통해서 사랑방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깨달음의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천사에게 던진 마리아의 질문은 실제로 선의의 질문이었어요. Help me, help me. 정보를 좀 알려주세요. 내 지식으로는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선의의 질문이 그녀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 수도 있는 좋은 대답의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해 준 것이죠. 질문이 있어야 깨달음을 얻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이처럼 선의의 의심은 믿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줘요. 우리 36에서 3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에서 3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의 친절한 대답에 마리아는 수긍하게 되었어요. 그래 생물학적 능력이 다한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했지. 경수가 끊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구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구나. 마리아가 천사의 메시지에 대해 심사숙고했고 선의의 의심을 한 결과 천사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듯 우리가 더 잘 믿고 싶어 골똘히 생각하고 주님께 질문할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호와를 깊게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라. 최근 우연한 기회에 한나 아렌트라는 유대인 사상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살인마 나치 전범 아이히만이 재판장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보통의 아버지이자 공무원인 모습을 보며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정립했죠. 김선옥 교수는 한나 아렌트의 생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생각을 멈추면 판단 능력을 잃게 되어 결국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절대 악이 발생할 수 있다. 현대인의 바쁜 생활로 우리는 이와 같은 악의 평범성에 노출된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성실한 악행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 속에는 늘 생각이 살아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청년들, 기독교는 이성과 반하는 종교, 무턱대고 믿어야 하는 종교라는 오해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빠른 속도와 감각이 지배하는 현대 문화에서 오히려 진지한 생각과 성찰로 인해 나이브하지 않고 가볍지 않은 그런 사색이 있는
구도자로서의 크리스천을 이 시대는 더욱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 이런 거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주제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세상에 고통은 존재하는가? 이런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깊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러다가 여러분 불신 친구들도 다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나이브한 그냥 그런 말이 아닌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묻어나온 성경적인 그러한 가이드를 해줄 때 사람들도 우리에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모임의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깨달음을 얻었으면 주님께 완전히 굴복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굴복. 우리가 사색적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자체에 마치 목적을 두는 것이냐, 그 생각해서 뭐 깨달아지면 그걸로만 기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이후에 굴복, 신앙의 상승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3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나. 지난주에 나다나엘도 그렇고 오늘 마리아도 그렇고 정말 신앙이 화끈해요. 그냥 진짜 좀 뭐 믿는 것처럼 믿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사색하지만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자 처신을 분명하게 하죠. 신앙이 미지근하지 않아요. 신앙의 상승 효과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여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의미하는 둘로스의 여성 명사로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역적인 면에서는 주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주의 노예, 주의 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종이 어떻습니까? 종. 종은 주인의 명령이 내게 임할 유불리를 따져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왜 종을 고용했겠습니까? 주인이요. 종은요, 주판알을 미리 튕겨서는 안 돼요. 주인이 이거 하라 했을 때 오 저거 하면 우리 가족에게 좀 덜 떨어질 텐데 뭐 남는 게 없을 텐데 내가 피곤할 텐데 그럼 종이 아니죠. 종은 주인의 명령이 내게 임할 유불리를 따져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남의 일 같아서 이렇게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딸이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대 소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마리아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마리아 스스로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의아한 게 28절에도 은혜를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30절에도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자기 실수도 아니고 선택에 의한 것도 아니고 10대 소녀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은혜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게 은혜예요. 누가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줄 것이며 10대 소녀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에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총과 비난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마리아는 말씀대로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표현이 가능했을까요? 37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삶에 미칠 유불리를 떠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지하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끼리라서 그렇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남녀관계가 없었는데도 애가 태어났다? 야, 우리가 이 주제로 1%의 의심도 없이 설교하는 제 자신도 그렇고 100% 믿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보면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의 딸이 10대인데 임신을 했어요. 그 집에 갔는데 그 엄마가 얘 남녀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어. 그럼 우리가 야 너무 충격받아서 어머니가 이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같이 지적인 사람들이 이게 다 믿어진다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 더 신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모든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신다는 신뢰가 있기에 이 신뢰가 지금까지의 신앙 여정 가운데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강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떻게든 주님 뜻대로만 살고 싶고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할 때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100% 신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는 불신자들은 그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너 미쳤냐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역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런 식으로 교주의 탄생 설화를 지어내는 종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 누가 다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마태와 누가를 비롯하여 경건한 유대인 회중이 굳이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퍼뜨릴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 경건한 유대 사회에서 만일 이 이야기를 사실로 간주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무모한 모험을 감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합리적인 추론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 없어도 하나님과의 동행함,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예수를 품을 때 생각하고 굴복하고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무슨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제일 흥미있게 접근한 그러한 지금 주제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에게 믿음을 표현한 이후에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우리 39에서 4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간 거죠. 여러분 천사의 메시지에 주목해 봅시다. 거기 한 인물이 등장했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천사가 예를 들었던 엘리사벳.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해석이 가능한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마리아는 교제하며 3개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늙었는데 임신 못한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을 임신해서 3개월 미리 그 믿음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그와 함께 마리아가 3개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5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소망이 사라진 뒤에 임신한 나이든 여성과 예상보다 너무 빨리 임신한 젊은 여성을 교제의 장으로 연결해주는 놀라운 그림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내 품에 복음의 씨앗이 잉태된 후에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왜 함께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우리가 부흥회나 집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난 후에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고 혼자 기분 내키면 기도하고 기분 안 내키면 그냥 스킵하고 이러면 믿음의 불씨가 쉽게 사그라드는 것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장작들이 함께 있을 때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고 성장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나의 고통이 나만의 고통이 아니며 내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며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수긍도 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생겼겠죠. 그러나 10대 처녀가 임신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멸시, 그 눈총, 그것을 10개월 동안 동일한 믿음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과 동일하게 늙었는데도 임신해서 오 하나님의 능력 밖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믿음의 동료 엘리사벳 가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이해도 하게 되고 엘리사벳이 선배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서로 격려했을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라고 밝히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자들의 어머니가 뭐라고요? 교회.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인 것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 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은 거 교회를 통해서 수련회나 부흥회나 공동체를 통해서 어디 기도원에 가셨어도 기도원 공동체, 거룩한 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머니뿐이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게 되었고 계속하여 자라는 데 필요한 젖과 양식을 거기서 공급받았다.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부른다. 그리고 교회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모시기를 원하여도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대 소녀가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이야기, 내 딸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환영받을 만한 사건이 아니죠. 당시 사회에서는 더더욱 충격적 사건, 감추고 싶은 사건, 드러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 위험천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품는 것, 이 유혹 많은 세상, 세상 문화가 범람하는 대학가에서 예수님을 품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그 이후 꽃길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한 길, 좁은 길, 용기를 감행하여 걸어가야 할 길에 들어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어요.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긴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우리 안에 생각, 진지함이 묻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까지 맡기는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가격 비교 사이트 이것저것을 뒤적이면서 사는데
내 인생, 내 자녀, 내 영혼을, 영원을 맡기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아무 교회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지나는 대로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해. 이 진지한 고민과 성찰, 생각이 회복되시길.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을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SDTS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도 자녀와 동참해서 오십시오 권유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맡기고 안 갈 거면 아니지만 이 길 위에 올라갔다면 5년 뒤, 10년 뒤, 내 자녀의 20년 뒤 그 자녀 세대 생각을 잘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에 많이 질문하고 많이 생각하면 주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믿어지면 그 말씀 앞에 철저히 굴복하여 믿음의 상승 효과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으로 그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도 마음의 터치로만 그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 저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시간도 줄어들겠지. 유불리를 따지지 마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마리아처럼 나다나엘처럼 결단하고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나와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서울로 공동체와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